오늘 수요 찬양 예배 또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23일 동안 자족 훈련과 예수 충만 훈련을 잘 실천합시다. 남은 123일 동안 자족 훈련과 예수 충만 훈련을 잘 실천합시다. 한 자원봉사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역사회에 큰 감동과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활동은 실질적인 도움과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도 이들은 자신의 여가 시간을 기꺼이 내어서 지역사회에 헌신을 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을 하며 지역 청소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헌신적인 태도와 또 이 따뜻한 마음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단체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체는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규모가 커지면서 활동 범위가 확장되면서 행정적인 일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점차 형식적인 일정에 맞춰 진행되었고 봉사자들의 개인적인 열정과 자발성을 발휘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에만 활동하고 개인적인 이런 기업보다는 규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유대감은 점점 사라져갔고 팀워크와 개인적인 헌신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 간의 관계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고 또 단체의 초기 열정과 따뜻함이 사라져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이런 의미와 가치를 잊어갔고 또 단체의 목표와 사명에 대한 열정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결국 이 단체는 초기의 명성과 또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신뢰도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체의 문제점은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헌신이 사라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뜨거웠던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단지 열정과 헌신만으로 봉사일을 감당했을 때였습니다. 크기가 커지면서 효율성과 형식은 갖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차 이 봉사단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도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된 밧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책입니다. 그 계시들 중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시 방문하였다가 3차 전도여행 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바울의 사역 이후 디모데가 거쳐갔고 또 디도가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란 어떤 도시였는지 그리고 그런 도시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는 항구 도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정말 많은 인종들이 오고 갔던 곳이고 돈의 유통이 원활했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갔던 곳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신들, 그들이 믿던 그 신들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사제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최고로 예배한다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란했던 도시였던 거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우상 세공업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여러 신들의 종합지였기 때문에 배타적이지 않았고 수용적이고 다원적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다양한 이런 다양한 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는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지배에 따라 황제 숭배의 산지이기도 했습니다. 다신 숭배와 황제 숭배의 장소였다 보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 금방 신앙이 오염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약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세워지고 단단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상의 도시, 문란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책들을 복음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은 5만의 가치가 되는 그 책들을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75억 원의 가치가 되는 그 책들을 모조리 복음 앞에서 복음 때문에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우상의 도시에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중단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팔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이 우상 세공업자들의 생업에 타격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살던 이 우상 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에베소 광장에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잠시 불러서 그들과 이렇게 짤막한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밀레도에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니. 이 흉악한 이리는 잘못된 교리, 혼합교리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어지럽히는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에베소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흉악한 이리들과 같은 이단들을 경계하고 혹 복음의 교리와 다른 것들을 주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빠뜨리려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말씀으로 보호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난 바울의 자리를 디모데가 그리고 디도가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부탁대로 에베소 교회는 그 부탁을 잘 지켰을까요? 이 바울의 부탁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냐. 내가 네 행위에서 이 행위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나오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수고와 인내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수고 부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또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수고했던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즉 양의 탈을 쓴 흉악한 이리들, 이단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생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쓱 들어왔던 이 사람들, 자연스럽게 스르르 들어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생, 지도자,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처럼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처럼 탄탄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분별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성경 수준이, 영적 수준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의 수고는 에베소 교회를 높은 수준의 에베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튼튼한 신학의 전당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에베소 성도들이 했던 두 번째 행위, 인내 부분을 보시면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참고 견디고 라는 표현에서 그들이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게으르지 아니하다 라는 표현은 지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에베소 성도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분별하고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에 지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성도들이 힘을 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지킨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색출해내어서 신앙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정말 잘했습니다. 말씀이 바로 선 교회,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교회,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이 다분했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악한 자들을 배척하고 이단들을 색출해내는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승리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지켜내고 승리하는 데 자꾸 도취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가려내고 잘 잘라내는, 어떤 단단한 물체가 오더라도 잘라낼 수 있는 예리한 칼은 되었지만 그 예리함 때문에 주변에 상처를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스함이 없는 차가운 칼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은 회심 때 가졌던 사랑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버리고 포기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과 가정생활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내하면서 정말 사랑이 깊었던,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를 다뤘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부부가 서로를 향했던 그 사랑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춰줬고 문제도 잘 해결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부부가 잃어버렸던 것은 부부가 쌓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기준을 세워서 그것으로 영적인 승리는 이뤄냈지만 정작 그 싸움을 하다 보니 다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받았던 사랑은 그게 아닐 건데 분명 좋은 뜻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휘두른 칼일 텐데 정작 그 결과가 사랑이 없는 도려냄, 베어버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려내고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교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치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잡고 교정하는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요즘 사회는 정말 차가운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났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현재 교회에서도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정죄해가면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 바르게 세운 기준이 점점 스스로의 가시가 되어서 자신의 주변을 막 찌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기준이, 내가 바르게 잡으려고 했던 그 말 한마디, 행동이 사랑이 없는 행동이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 가지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인을 찾아라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되돌아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냈던 그 행위를 가져라 라고, 다시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어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교회로서 감당해야 하는 지위, 즉 교회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즉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쫓아낼 만큼 이단들을 경계하고 싫어했습니다.
철저히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은 당시 혼합주의를 주장하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을 예수님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도 교회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그런 방법을 더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을 막는, 즉 첫사랑의 회복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련된 교리나 뛰어난 성경 지식보다도, 물론 이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주님의 첫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받은 그 첫사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을 듣고 이기는 그, 이긴다라는 의미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승리하는 것은 화려하게 이기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를 쟁취한 교회는, 성도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 대형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은혜의 의식을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교회를 바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도 있어야 하고, 아주 예리한 칼과 같은 교리,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질문 있어요와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 신약 파노라마와 같이 말씀을 배우고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성숙반을 비롯해서 말씀, 성경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수련회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재정립될 수 있는 시간들이 방학 기간 중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흘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함께 할 때도 조금 느려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주변에 약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을 내밀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부의 위협을 막는 그 승리를 쟁취하는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첫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첫사랑의 감격을 교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아버지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아버지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주님, 첫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첫사랑의 감격을 내 형제들에게, 교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대형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작은 잘 아버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재도약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생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로 인해서 주변이 상처받고 고통받기보다 하나 되고 회복되고 사랑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늘 은혜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서 교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